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저는 양평군 강화면에 있는 감자밭에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양파 친환경 촬영을 하고 떡봉김에 지사 지낸다고 우리 사장님도 친환경 감자 재배를 하셨잖아요. 또 우리 3종 세트가 들어간 밭이기 때문에 또 요새 감자 생육종 관리에 대해서 또 제가 찍으면은 우리 감자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사장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감자 농사 지시냐 고생 많으셨네요. 네. 이렇게 이건 또 친환경 감자잖아요. 일반 네네. 감자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속담에 있죠. 잘로 자르듯 농사 잘 지났다고. 아주 균일하게 잘 지어놓으셨네요. 네. 제가 또 감자 농사 밭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이 겨순을 다 따져준 거예요. 이게 하나씩밖에 안 남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다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게 작은 면적도 아닌데 일일이 다 이걸 잘 해주시고 또 채초 관리를 또 잘 해주셔갖고 역시 친환경 명인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감자 재배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두둑의 높이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요 고랑이 조금 좀 넓어요. 이 재식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5cm요. 25cm? 네. 그러면 아쉬운 게 이렇게 이 고랑이 이랑이 넓으면 이 재식거리 조금 한 5cm 앞당겨주면 어떨까 하는 거네. 네,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 네, 단임 면적당 생산량이잖아요. 네네. 감자 농사는 이제 이게 추비도 할 수 없고 기비를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감자 이렇게 해보시면 느끼는 게 없어요? 생육 상태? 작년보다는 올해 생육이 좋아요. 빨라요. 네. 지금 요거 심어진 지가 딱 40일째 되는 건데요, 오늘. 예, 예. 저기 우리가 3월, 4월, 3월 22일 날 이걸 파종을 했거든요. 예, 예. 상광 채화를 한 달 정도 해가지고 3월 22일 날 심었는데 상광 채화도 올해는 잘 됐고 그래서 이게 발현이 빨리 됐어요. 상광채화 잘 되니까 이게 쪼그르게 나왔고 네. 또 침지했잖아요. 네. 엑스칼리버에다가 침지하셨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땅 살리기는 몇 평에 하나씩 들어갔어요? 땅 살리기는 20평에 하나 꼴 들어갔습니다. 네. 아 여기 15평에 넣었으면 15kg 캘 건데 올해 12kg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아니 12kg 더 나와요 이거. 더 나오겠죠? 네, 올해 네. 더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감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지 이것도 밑거름이거든요. 농사는 이제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되겠죠. 그래서 감자가 됐든 양파가 됐든 재배 환경에 대한 토양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토양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양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파, 감자, 마늘 이게 16도에서 22도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 금년에 지금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게 절간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감자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자와 이 절간이 굉장히 다소 짧게 붙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다수확할 징조고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를 넣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토양이 부실부실거린다. 토양이 부실부실거리는 거는 뿌리의 개경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이제 개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소 공급이 좌우되는 거예요. 특히 감자, 마늘, 생강, 고구마 이쪽에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감자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을 잘 맞춰서 심어야 된다.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진 땅에다 심어놓으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올해 이걸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네, 잘 맞췄습니다. 예, 아직 두둑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잘 돼 있다. 그래서 땅 살리기는 이제 수확할 때까지 가니까 이제 꾸준히 이제 저기라니까 감자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이제 양분을 끌어들이는데 이걸 보시면은 절간이 일정하잖아요. 네네. 웃자라고 있질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감자 꽃이 이제 몽우리가 맺었거든요. 감자가 이렇게 몽우리가 맺었으면 감자 알이 지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예. 얼마나 할까요? 지금 뭐 며칠 말 알 정도. 아, 우리 엑스칼리버 하나 드리고 가야겠네. 하나 주세요. 예. 이게 이제 꽃이 이렇게 맺히면은 며칠이 할 만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요즘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감자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을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영양생장 쪽으로 가면 이게 웃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서부터 에프에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리터에다가 두 개 타면 돼요.
그래서 감자는 어차피 이것도 하지 때 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50일 정도 남았는데 네 번 정도, 많게는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감자가 이제 바이러스도 생기고 또 이제 진딧물하고 총체가 또 이제 감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진딧물하고 총체 잡는 게 이제 우리가 충진뚝이 있습니다. 그 수화제를 갖다 FFX 줄 때 같이 연면살포를 해서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앞으로 4번, 많게는 5번 정도 연면살포를 하게 되면은 물론 횟수는 많지만은 수량하고 이게 비례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꽃망울이, 그래서 이 많은 면적에 꽃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꽃을 못 따니까 억제도 시키면서 생식생장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감자 캐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캐서 이렇게 뽑으면은 씨 종자가 그대로 생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수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스칼리버에다가 침종하라고 그러는 거는 감자 소독도 되고 밝은 물질이 나와서 개경이 빨리 열리게 하고 토양 내 비료 흡수를 높여주고 또 이 뿌리 비대를 촉진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캘 때까지 씨감자가 그대로 있으면은 이건 15kg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친환경 농사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는 우리 회장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노지 농사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발화들이 잘 안 돼갖고 울먹줄먹했는데 일정하잖아요. 잘로 자른 것 같죠? 발화도 잘 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광치아를 잘 시켰다. 그리고 엑스칼리버 침종하니까 밝은 물질이 나와서 일정하게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소금 작업을 잘 해주셨다. 이게 우리는 저희 땅을 살리는 게 가장 주 안점을 둬가지고 예. 지금 저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그 볕집을 쓸어놓고 있어요. 여기도 볕집이 그 공룡알 큰 게 여기 8개 들어간 거예요. 600평에. 600평이요? 네. 어우 많이 들어갔네. 그 해마다 이제 그걸 쓸어놓으려고 지금도 바닥에 보면 예, 볕집이 보이네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캘 때 되면 거진 없어질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예. 이게 수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 뭐 올을 떠나서 앞으로 뭐 감자 농사는 우린 연작 없이 다수확해도 뭐 지장 없이 공룡알은 감자 심기 며칠 전에까지 뒀어요? 작년에 겨울에 저기 날씨가 사나워서 겨울에 해서 이거 한번 바로 엎어놔야 되는데 못해서 봄에 했어요. 네. 심기 한 달 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볕집을 넣게 되면 토양에 들어가서 볕집이 분해되면서 토양 속에 있는 그 질소 탈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소비를 좀 뿌려줬나요? 그 연면 시비를 한번 했습니다. 연면 살포로. 예. 이게 지금 몇 평이라고 그랬죠? 600평. 600평 같으면은 요소 한 두세 포 정도. 근데 우리 친환경이라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아. 유기농으로 지금. 물에, 그렇지 않으면 땅 살리기를 넣고서 갈아엎어 놓으면 볕집 분해가 빨리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땅 살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볕집 분해가 빨리 됐을 거예요. 이게 안 넣었으면은 질소 탈취 현상이 나갖고 초기에 감자가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볕집 분해를 빨리 시켜줘야 감자가 이게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볕집을 넣었을 때는 땅 살리기 같이 넣고 빨리 갈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 넣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볕집 분해가, 그래서 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이제 볕집을 넣고 나서 초기 생육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인데 우리 회장님은 아주 잘하셨네요. 예, 그거 뭐 우리 정 회장님이 다 우리의 멘토니까 아. 뭐 정 회장님은 뭐 박사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아 잘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볕집 분해 빨리, 그리고 한 달 전에 땅 살리기 같이 넣었으니까 분해가 빨리 촉진된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리는 이제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그 관리 영양생장을 생식장량을 빨리 바꿔주고 연면살포를 해서 총체 이거 진딧물 요것만 막아주면 감자가 역병이 심한데 이제 그것만 잘해주시면 역병도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감자 이게 품종이 뭐예요? 수미입니다. 수미? 네. 이 수미가 역병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우리는 그래서 저기 종소 구하는데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종소가 가장 중요해 되는 거를 진작 알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그 저기 그 계산 지수센터에서 만들어진 종자를 부에다 심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역병이 문제가 되면은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 500리터에다가 같이 줘도 돼. 연면살포에도 그렇게 해서 심으면 이 수미 품종이 좀 약한 품종인데 올해 수미 자체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종자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지난해 그 병에 다 오염돼 갖고 예. 어려웠는데 사장님들은 아주 잘해 놓으셨네요.
하여튼 농사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갖고 또 감자도 또 대박 나시겠네. 이거 수확할 때 한번 오십시오. 예. 감자는 가격이 정해졌나요? 감자는 1980원. 1980원? 네. 어이구. 뭐 10kg만 나도 2만 원이네. 그렇죠. 괜찮은 농사네. 물론 심은 들지만은 이제 그렇게 고생하신 보람의 대가를 얻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감자 얼마나 심으셨어요? 저 한 3,100 심었습니다. 다 친환경일요? 네. 대박 나셨다. 이 정도 됐어요? 네. 아이고 농사 잘 지셨네. 내가 그랬잖아. 저도 깊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 예. 저기 뭐야 우리 정 회장님의 잠은 또 많이 없고 또 땅 살리기도 처음에는 아주 좋은 줄도 몰랐어요.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니까 그냥 넣어보니까 그래도 끈끈하게 그냥 그래도 걸음발을 받아서 그런지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리니까 생장 발육이 이렇게 눈에 띄게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정혜봉 회장님의 멘토를 삼으셨으면 우리 사장님은 무임승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 아, 전 노력도 많이 했죠. 감자 그냥 할 수도 없죠. 그래도 감자 수확했으면 이제 컨설팅비를 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 50년 농사 노하우를 그냥 배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컨설팅비 정 회장님한테 주시면 내년에 감자 농사 더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보다 물론 그 약간 고온은 있어도 그래도 절기상 이 온도가 원래는 감자에는 또 지금까지는 좀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좀 더 좀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첫째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 땅을 만들어야 된다. 항상 그걸 우리 정 회장님이 강조하시니까 거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지금 정 회장님 감자 못지않게 저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양평에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얼굴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저는 보람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감자 수확할 때 와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얼마 나오는가 체크도 해보고 친환경 농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 농가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그런 저기를 한번 갖겠습니다. 네, 감사하지만 예. 다음에 또 자문을 자주 구하겠습니다. 예,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약속을 하고 가십시오. 사실은 이게 저기 그 우리가 감자를 정 회장님이 요 양평에서는 시초다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사실은 올해 지금 이거 상태를 저기 수율을 80% 이상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꼭 한번 오셔서 예, 예. 그 수확할 때 그걸 찍어서 한번 꼭 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알려만 약속을 주시면 좀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지금 수미감자라 해갖고 좀 염려스러운 게 이제 역병에 이게 좀 약간 품종이니까 요새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약초질 때 그렇게 이제 에프에백하고 엑스칼리버 이렇게 해서 좀 주시면은 튼튼하면 병 덜 걸리는 거니까. 아, 여기는 그 저기 포크레일로 땅을 찍었어요. 다 1m 이상 찍어가지고 물 빠짐이 좋아서 역병 저희는 역병 걱정 그렇게 안 하고 농사 지었어요. 아. 그러니까 수확할 때나 꼭 약속을 지켜서 예. 오셔서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그러세요, 이게 예. 특비율이 80% 이상 지금 올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데이터를 예. 우리 나름대로 또 작년 올해 또 내년 이런 걸 데이터를 그렇죠. 갖고 또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하고요. 예. 수확할 때 꼭 한번 와서 예, 한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